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가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믿음이 가게 하는 것은 상대를 내가 만나서 내 자신을 달리는 시간은 부족하거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다면 제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결과가 와서 내한테 어떤 이익이 있나, 내한테 어떻게 이롭나는 게 똑수로 나게 안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예를 들면 음식이라면 인체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야 돼. 인체 구성에서 이 음식을 내가 먹으면 입으로 씹어서 목으로 내려와서 위에서 이사에 나와서 하에서 싹 가서 어디로 가냐, 칸으로 가서 이렇게 루트로 쫙 하면서 여기 가서 어떤 역할을 하니까 요새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고 이런 게, 와, 이분은 제대로 알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공부를 얼마 해야 돼.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자기가 안다고 그 사람한테 이런 거안 좋습니다, 이런 거안 좋으니까 이런 거 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냥 잘 알아맞춘 것 같지만 기분 되게 나빠. 그래서 이런 그 표현을 긍정으로 할수 있어야 돼. 이런 부분은 지금 보충이 필요합니다. 지금 딱 적기입니다. 이때 딱 보충해주면 이 부분이 딱 보강이 돼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항상. 지금 이 부분은 이 정도면 경계선인데 신호가 올 때가 됐습니다. 그럼 미리 예방하면 무사히 잘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런 단어를 아주 적절하게 잘 구사하세요. 상대방도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안 좋다면 기분 나쁘거든. 그리고 그게 또 후유증이 있어요. 왜? 안 좋다는 게 드러난 후유증.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잘 하는 분못 만나면 그게 오히려 뒤에 찌꺼기로 남아있어. 아, 그래서, 그거 안 좋다도 뭐, 그래서 안 좋나, 뭐, 이래가지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그게 뭐, 마이너스 역할을 한다는 게.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마다 다르니까 꼭 이것만 믿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약간 변수가 다 있습니다 하고 긍정으로 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런데 요 정도 나왔을 때는 대부분 지금 신호가 오니까 그때는 보강해서 딱 받쳐주면 금방 업그레이드해서 딱 괜찮아지고 진입이 됩니다 하고 이런 단어를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표현력이 상대가 딱 끌려올 수 있도록. 아, 어떻게 그렇게 복을 많이 지었는지 마침 딱 맞게 저를 만났네. 왜? 요런 적기에 만난 분은 다 대박났어요. 왜? 딱 맞게 이렇게 보충해서 차도 기름이 막다 돼갔을 때딱 기름 넣어주면 어때요? 그대로 가동이 돼서 또 싱싱 달리지. 딱 맞는다. 평소에 좋은 일 많이 하신 모양이죠.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는, 저도 처음 봅니다 하면서 딱 하면 이 사람 말 듣고 뭘 해봐야 되겠다고. 왜? 힘이 나잖아. 네. 이렇게 표현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왜? 철저히 자기를 이해하잖아. 이게 이제 가보면 용한데 가봐라고. 용한데 가보면 지가 잘 알아맞추는 거지 말하거든. 근데 상대방 듣고 뭐 기분이 되게 나빠. 아, 안 가는 것보다 못하다고. 이런 게 이제, 예. 그래서 표현이 어마어마히 중요하다. 왜냐면 누구나 물어볼 때는 좀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지. 기분 나빠지고 뭐안 좋아졌다 소리 들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걸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아, 그동안 그래도 건강 관리 잘 하시네요. 이 정도면요, 나이에서 비해서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잘 관리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부터는 딱 요것만 주의해서 딱 업그레이드 해주면 오히려 훨씬 더 엔진이 잘 돌아가니까 엔진 기름 조금 더 치야 되겠네요. 왜? 엔진 소리가 조금 삐그덕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 근데 엔진 뭐할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일 갈아주는 거, 오일 나빠서 갈아주는 것도 있지만 예방해서 갈을 때도 있잖아요. 타이어도 예방하려고 겨울 되면 순오일 타이어를 바꾸듯이 지금 이때 살짝 그대로 주면 엄청 오래 잘쓸수 있습니다. 아주 타이밍 딱 맞게 왔습니다. 힘딱 실어주시고 끝내주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 하시는데 부담이 되면 조금씩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왜? 지금 쟤를 만난 돈이 너무 귀한 인연이라 건강하게 오래 계시도록 돕고 싶으니까 한꺼번에 안 되면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먼저 해놓고 받아서 제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
제한테는 소중한 인연이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좀 경제에 대한 부담도 들어주고, 뭐, 건강에 대한 적극적으로 내가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실제로 액션을 취해주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이럴 때 해야죠. 그래서 이게 프로는 자세에서 상대를 정말 이해한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베이스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빛나게 함으로써 내가 더 빛난다는 프로의 기본 자세가 딱 깔려 있어야 돼. 이 사람 건강하고 내가 더 행복하고 건강해진다. 이 사람 잘 되면 내가 더 좋다. 딱 요 베이스가. 프로는 기본 자세가 딱 돼야 된다. 듣구이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